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금요일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양도세 회피 물량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도 박스권 장세가 예상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이번 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세를 앞두고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7% 하락 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연준 관계자들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의 연준 부의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가속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조금 악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예상 출발은 0.48% 상승하면서 2985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 주 전문가들이 내놓은 박스권 상단 역시 3,05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예상지수도 0.17% 올라가면서 1,043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 코스피 시장은 15포인트 정도 챙겨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울경제TV 아침 일려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도 역시나 박스권 예상되는 장세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결국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상승 마감한 바가 있었는데 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뭐 블랙프라이데이나 한국은행의 금통위 관련해서 이번 주도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짚어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좀 다시 한번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다우지수의 조정폭이 조금 큽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다시 우려감? 그런 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조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보다는 뭐 차별화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다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급 개선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양도세에 대한 이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 소식이 좀 전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9%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좀 전망치 자체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내년도 2분기 정도가 되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했었었고 전망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업황이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시장의 좀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양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장 기댐 쪽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바닥 권역을 계속 탈피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해보는 게 낫고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뭐 현금을 좀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장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투자를 좀 병행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그 종목군들 NFT 쪽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실적이 좀 바로 연계가 된다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면 테마성의 순들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면 기준 라인대, 순전 라인대를 잡고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백악관을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2공장에 있어서 이번 주 정도면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쪽에 있어서의 투자 규모가 20조에서 뭐 최대 50조대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M&A를 포함해서겠죠? 그러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이 설비 투자가 오히려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SNS텍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권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삼성 쪽에서도 지분 투자를 했었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SNS텍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된다라면 신규 공장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뭐 클린룸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LT 백튬이 독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LT 백튬을 좀 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쪽의 지분 투자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삼성 쪽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게 원익IP였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좀 크고 4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주춤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하락 추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 조정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PSK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1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에 있어서 7조대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국내 쪽에 있어서의 IT 쪽과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운임료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쇼티지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쇼티지 좀 자유롭다라면 자동차 쪽도 좀 봐야 되겠죠.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박스 권역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저가 매수 포인트는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도 같은 경우도 뭐 현대기아랑 똑같습니다. 박스 권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대형 쪽 섹터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나름 괜찮으니까 그러한 종목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도 여전히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SNS텍입니다. 이번에 박스 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을 좀 받는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22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시장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호실적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분기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71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대 상승에 성공했고 오늘 삼성전자도 강하게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목별로는 애플카와 관련해서 LG전자가 9% 급등했고 LG이노텍과 현대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 현재 4.5% 가까이 상승하면서 5,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116,5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예측값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2.6%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주가는 73,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홀로 하락하고 있는데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884,0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나머지 네이버와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본주를 따라서 2%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67,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삼성 SDI가 1%대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LG화학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관련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됐는데 오늘도 그 출회 매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가 74만 9천 원 선, LG화학이 0.4% 떨어진 7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37% 상승하면서 2,982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0.16% 상승하면서 1,04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코스피가 네, 0.5% 증가, 코스닥은 0.3%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견인에 따라서 이 지수가 좀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탄력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위메이드가 2% 상승하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오늘 상승폭을 좀 생겨가면서 다시 5위권으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네, 펄어비스가 0.89% 하락하고 있고요. LNF가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4만 3,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랑 카카오게임 자리가 바뀌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셀트리온 제약도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고요. CJ E&M은 지난주 라라랜드 제작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5% 상승 마감한 바가 있지만 오늘은 막 엄청난 탄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고요. 0.7%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39만 2,200원 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수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인데 힘차게 양시장 모두 출발했습니다. 지금 초반에 상승 계속 가져가면서 코스피도 상승폭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하이닉스가 아침서부터 5% 넘게 급등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결정 짓는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애플 주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AMD, 엔비디아 이쪽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최근 한 달 동안에서 아주 가파르게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거의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과 NFT 그 두 가지 이슈로 특히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쓰이니까 그리고 그런 걸 구현을 할 때 다 반도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이제 올라치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엔비디아 계속 올라갈 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꼼짝도 안 했던 그 IT 부품들이 갑자기 일제히 지난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강세를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한주에서 얘기해드릴 때 IT 섹터가 빠르면 올 1월달 늦어도 내년에 3, 4월달에서는 IT 부품주들이 분명히 주도주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IT에 대해서는 실적들은 다 좋은데 일부러 안 움직이고 꾹꾹 눌러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제히 지금 움직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지금부터 움직일 거냐, 움직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지금 이슈가 두 가지 이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의 그런 대형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급등을 하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움직여줬다가 또 여기서 고점을 치고 다시 눌릴 거냐. 사실 요 부분은 이제 일주일, 이주일 좀 지나가면서 좀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IT 섹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쫓아가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이슈 소멸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잠수 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잠수 타더라도 내년에서는 간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내년에는 IT 섹터 좀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가짜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IT 부품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상당히 강한데 주성엔진이도 그렇고 최근 움직였던 흐름들이 그냥 장난식으로 움직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워낙 그동안 못 간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IT 부품주 움직이는 애들 보면 못 간 애들이 아니고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잘 갑니다. 고점에 지금 떠 있는 워닝퀸시도 마찬가지고 주성엔진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주성엔진 숨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주성엔진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 지금 떠 있는 것들이 지금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게 기술적 반등 부분보다는 정말로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IT 부품주도 일단은 관심으로 잘 두시고 올 연말과 내년 초에서는 IT 부품주들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외에서 이제 메타버스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IT가 결국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결국은 IT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최근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화업종이라든지 덱스터 이런 부분들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엔터주하고 게임주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IT 부품주들은 연말과 내년 초에서는 계속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엔터주의 흐름들도 여전히 나쁘질 않고요. 그리고 게임주의 흐름들도 오늘 아침에서부터는 눌리고 빠지고 있는데 죽은 거 아닙니다. 죽지 않았어요. 좀 아침부터 흔들리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린다 생각하면 되고 조정받으면 또 공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게임주든 IT 부품주든 이게 같이 공통점은 메타버스에 엮여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뭐 식물에다가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IT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IT 부품주와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등등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서 메타버스 얘기 나올 때 해서 다 어차피 구현을 하려면 사람이 그거를 다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다,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 얘기가 나와도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메타버스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어쨌든 간에 IT가 움직이니까 지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000 안착할 거고요. 3050 쪽으로 올라가겠죠. IT가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가요,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대형주들 움직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재미가 없겠죠. 그래도 IT 부품주하고 게임주, 엔터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잘 노리면은, 그래도 지금 시장이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3050 돌파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AP 시스템입니다. 자, AP 시스템 주가를 보면, 자,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는데, 약합니다. 자, 보세요. 약하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수준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약하냐면, 거래량도 약하고, 주가는 굉장히 괜찮아요. 위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약해요. 수급이 약해요. 주성인지는 비교를 해봐도, 왜 주성인지는 맨날 올라가지? 라는 답이 이겁니다. 주성엔진은 바닥이 아니에요. 주성엔진은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떴던 종목입니다. 완전 떠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떠있는 종목이고, 이제 3년 이제 고점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의 힘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AP 시스템은 그게 안 들어와서 안 움직이는 것 뿐인데,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가지고 있어도. 왜냐면 만약에 갖고 있다면,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서는 IT 부품주들이 죄다 많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이쪽 애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로 공략을 해보겠다라 그러면 이거 말고도 지금 IT 부품주 좋은 애들 많거든요. 좀 전에 주성엔진에도 있지만 덕산네오룩스라든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떠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손이 안 나갑니다. 보세요. 덕산네오룩스 많이 떠있죠. 개인들이 절대 건들지 않는데 지금은 근데 이런 것만 갑니다. AP 시스템보다는 덕산네오룩스라든지 아니면 덕산아이메탈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강한 겁니다. 지금의 시장의 특징을 잘 봐야 돼요. 바닥에 있는 애들을 안 움직여. 바닥에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움직일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떠있는 IT 부품주들. 그래서 지금 오늘에서 좀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벌써 다 한 번씩 다 움직여버렸어요. 이런 애들은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적극 매수를 주성에 이제 뭐 덕산아이, 하이메탈, 덕산네오룩스,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같이 요런 애들 조정 받으면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 외에서도 뭐 몇 가지 종목들 더 있는데 뭐 아이 컴포넌트 이런 애들 이렇게 떠 있지만 이런 애들이 좋은 겁니다. 조정 받으면 뭐 피로픽스 다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을 조정 받을 때 OLED 장비 쪽을 볼 거면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봐야지 바닥에는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좀 지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IT 부품주들, OLED 관련주들 내년에서는 좀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시점 매매 정수에서 이거 10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만 원 못 찍고 지금 밀리네요. 일단 이슈가 아침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6부작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19일날에 공개를 했습니다. 24시간 하루 만에 오징어 게임을 제쳐버렸어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 콘텐츠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토종 그래서 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들이 굉장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일전에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250억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냐면 1조를 벌었습니다. 1조 이상.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250억을 투자해서 1조 이상을 수익을 챙겼다라 그러면 그 다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지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의 그동안의 이제 행보를 봤을 때에서 계속 투자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을 제쳤고 그게 불과 지금 19일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계속 요거에 대한 이슈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공략을 하는 거 괜찮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 공략하니까 지금 이렇게 눌러버리는 건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전일 대비 지금 1.97% 정도 빠지는 건데 지금 종목들 쭉 보니까 IT 부품주들과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나머지를 지금 열심히 눌러버리고 있거든요. 누를 때에서 게임주하고 엔터주들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그때 공략하면은 또다시 오징어 게임의 같은 이슈가 또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 관련주들은 다 좋다. 그래서 뭐 다른 OTT 관련주들 쪽으로도 이게 파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슈를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 두 가지 종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수연의 특징주 시간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IOK입니다. 방금 이정수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넷플릭스의 신작 지옥이 지금 열자마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 좀 관심이 몰렸는데 오늘 개장 전에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IOK 같은 종목들이 한 20% 정도 급등할 것으로 보였고 급등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일단 IOK는 앞서서 오징어 게임이 좀 글로벌 흥행을 거두면서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좀 학습이 된 바가 있었고 IOK는 지옥에 출연한 배우 김현주의 소속사인 YNK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이콘텐트리는 20% 이상에서 6%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IOK는 그래도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7% 정도 올라가면서 2,2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재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 제이콘텐트리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IOK도 최근에 주가 한 5일 정도 계속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1월 중반에 1,465원대부터 오늘 장 초반 2,52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음봉 전환을 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갭상승 출발하면서 17% 정도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종목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랠리가 커지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제주 반도체는 또 올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상한 가를 도달한 바가 있고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123% 증가한 57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성장성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제주 반도체 지난주 월요일날 상한가 도달하고 계속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오늘 오히려 장대 양봉을 좀 그려가는 모습인데요. 4,345원이었던 주가가 한 일주일 만에 6,000원 넘게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6,600원 오늘 장 초반에 터치했었고 지금도 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기관도 매수 전환하면서 0.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0.5% 하락하면서 지금 낙폭을 갑자기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들만의 순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조금 사들이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좀 세워주시죠. 갑자기 코스닥이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장한 종목들도 함께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동안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최후의 보루 삼성전자 큰형님께서 72,000원 주요한 매물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반도체에 관련된 네, 우량주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조금 박스권 장세에서 네, 메가 트렌드로 메가 키워드로 굉장히 큰 네, 지난주 시세를 만들었던 자 코스닥의 메타버스 게임 NFT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자 어떻게 보면은 고가에서 큰 폭으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네, 이쪽 메타버스 가상 세계로 무언가
수급이 몰려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인 반도체, 우리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이 코스닥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성 자금들이 우리 메타버스에서 떠나와서 우리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반대편에서 현재 시간 금요일 반도체 지수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빠르면 현재 시간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인데요. 삼성전자가 20조 규모의 미국 반도체 공장을 투자 계획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큰 매기 유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전망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한 달 넘게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았던 코스피 최고의 보르 큰형님이신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7만 2천 원 우리 주요한 매물 구간을 돌파하면서 위로 7만 9천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달에 우리 10월 중순에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 통해서 9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니까 바닥에서 강력하게 물량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10만 원, 12만 원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2만 원 구간까지 지금 시세 분출된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12만 원까지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5주 지난 오늘 장중에 6% 넘게 폭등하면서 12만 원 부근까지 지금 목표가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리고 삼성전자 대규모 20조 원의 투자가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그 20조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반도체 장비와 어떤 반도체 소재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LG 이노텍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혹여나 우리 메타버스 게임, NFT 블록체인 관련주들 이미 폭등한 최고가에 내가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더 폭등할 거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언제나 보수적으로 주요한 지지선들은 반드시 좀 잘 진행해야 된다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우리 LG 이노텍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광학 솔루션 진화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갱신한 모습입니다. LG 이노텍이 이제 자율주행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이제 선도하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VR, 우리 XR이라고 하죠. VR 헤드셋용 모듈과 카메라를 주도함으로써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우리 광학 렌즈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의 우리 메신저, SNS,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이어져온 그 플랫폼 공룡들의 그 성장을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가 그 플랫폼을 승계해서 성장하게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이제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을 동시에 활용하는 XR이라고 불리는 우리 확장현실 기반 기기들 중에서 현재 약 90% 정도를 AR 글라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 글라스 시장에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 시장에 주도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애플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확장현실 XR 기기를 하반기에 2022년도 하반기에 선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애플 XR 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LG 이노텍도 최근에 지난주 메타버스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를 좀 갱신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1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약 60% 폭등한 이유는 내년에 애플이 메타버스 XR 헤드셋을 출시한다. 근데 그 XR 헤드셋 하나당 카메라 모듈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3분기 보고서 기준 광학 솔루션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3%를 차지하는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광학 렌즈라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좀 더해지게 되면서 최근에 단기 60%라는 큰 단기 급등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3분기 실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은 작년
5조 약 7천억에서 올해 약 9조 2천억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기존 3,387억에서 올해 8,344억으로 거의 약 150%, 두 배 이상 증가한 호실적을 나타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호실적을 기록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애플이 XR 글래스를 출시하게 되면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 XR 글래스 출시 이후에 LG 이노텍의 우리 광학렌즈 매출이 한 번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 XR 글래스 출시일이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올해인가요? 아니죠.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주가 상승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적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만에 약 60% 폭등한 부분은 지금 실적에 기반하지 않은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 보유자분들이 24만 원 구간, 25만 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 보유자분들은 어차피 애플의 우리 XR 글래스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전에 20만 원 초반대까지 눌림을 준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 자, 미 보유자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혹은 폭락장에서 포트 편입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주가 전망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박스권 등락 보이던 우리 KC가 애플카 이슈로 폭등했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작년 1월달 우리 경험했듯이 우리 애플카는 4년 뒤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애플카 이슈는 4년 뒤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므로 이번 상승 또한 우리 단기적인 상승 수익 실현 관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애플이 4년 뒤에 실제 애플카를 출시했다가 아니라 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트라이하겠다라는 애플 포부 때문에 우리 애플카 관련주들 수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 활용해서 고가매도 진행하시고 추후에 주가가 다시 2,500원 밑으로 빠지면 저가에 주워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덱스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빠르게 10초만 랩하겠습니다. 자, 작년 이제 3,000원 저가 대비 지난주 53,000원까지 1,500% 좀 폭등했습니다. 덱스터 주주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현재 이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내리막길 조정 우하향 추세를 대비하면서 하산을 준비하고 비중을 정리하고 나중에 충분히 단기 접점 이중바닥 확인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또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현재는 이제 뭐 지적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긴 하지만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이슈와 기대감으로 대폭 등한 고점은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첨언의 시그널 남겨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행복한 월요일의 제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고요. 지금 민경철 전문위원께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 다행히 코스닥이 낙폭을 좀 줄이면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코스피는 더 강하게 탄력 받으면서 0.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흐름이 좀 강했었죠. 뭐 게임주라든가 뭐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들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쪽으로 좀 힘이 실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IT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을 주면서 일단 시장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지금 현재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선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아준다면은 3,100포인트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는 1,050에서 1,025포인트까지는 계속 박스권 흐름 이어가다가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시장 흐름은 계속 상방에 좀 무기를 두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이 1,185원 선 여기를 좀 계속적으로 하회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 기준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는 것이 기존
보유주 기준으로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패키지 기판의 대장은 삼성전기. 이 패키지 쪽에서의 어떤 선두 주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 전자부품 생산업체입니다. 기판이라든가 MLCC 관련한 어떤 사업들이 주사업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3분기 기준의 영업이익은 4,500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수준이죠. 무엇보다 이제 패키지판이 성장을 했는데 이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호황 국면에서 이 주력 제품군의 이 판가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MLCC 쪽도 뭐 수익성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은 무엇보다는 이제 뭐 패키지판 쪽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 고객의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소형 그리고 고용량품의 고부가 가치 산업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MLCC 사업 쪽도 똑같이 수익성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중국 쪽에 이제 천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화 고객의 어떤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 호조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의 어떤 출하 확대를 배경으로 해서 실적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실적 주요 포인트는 이제 신규 패키지판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과 제품 고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삼성전기 쪽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이 서버용 패키지판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고요. 실질적 투자에 나선다고 한다면은 패키지판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 고용량 역량에서 차별화된 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TV의 대형화 그리고 노트북 시장의 확대 그리고 5G 어떤 스마트폰 성장으로는 높은 가동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도 고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서버라든가 자동차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만과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금융 분야에 좀 치중된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최근 반도체 어떤 공급 과잉이나 가격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성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적다고 봅니다. 가격적 측면으로는 현재 18만 원 선이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19만 원 선까지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이 확실히 나타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6만 원 선을 저점으로 잡고 17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IA입니다. IA. 최근에 이제 뭐 애플카,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애플카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었고, LG그룹이 이제 좀 그 수혜로 좀 반영됐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도로 분류된 종목들은 대거 상승세를 보였었죠. 애플이 2025년도까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인데도, 페달이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제 내놓는다는 그런 소식인데, 2014년도부터 애플은 이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명 타이탄 프로젝트죠. 근데 이제 원래 최근에 그 5년에서 7년 뒤로 잡았던 완전주행차 출시 목표를 이제 이번에 4년 뒤 2025년도로 앞당기면서 그와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관련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은 이미 자율주행을 관장하는 반도체 칩을 상당 수준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와 조율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들 좀 수혜주도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IA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에 있는 IA 네트워크로 인해 가지고 자율주행 쪽으로 좀 많이 분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A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패키징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고사양 이미지 센서 패키지, 네오팩 인캡과 그리고 네오팩 3D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체와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LG그룹 쪽이 협력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이제 이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유력 협력사 중심으로 관련주 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애플이 실제 어떤 기업과 협력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이슈에 너무 과한 반응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A 같은 경우는 950원 선 기준으로 추세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인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로는 1,300원 선까지가 이제 단기 저항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올라올 때에는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대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에 이제 LG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제가 일전에 LG디스플레이를 다뤄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LG그룹주들 전체가 심상치가 않다. 그 중에서도 LG디스플레이였다. 근데 LG전자가 이제 그 대장이 맞습니다. LG전자를 중심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18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400억 수준으로 최근에 이제 뭐 GM볼트 관련 충당금이 2분기에 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되긴 했지만은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는 재료비, 물류비 등의 어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TV를 중심으로 해서 가전과 비판매는 양호하게 그렇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5%가량 좀 증가를 했고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 소비 시즌 동안에 소비 양극화로 인해가지고 이 강한 프리미엄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걱정 없는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하나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전장 산업 쪽인데, 전장 산업 매출 쪽은 22년도 기준으로 사업 도약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어떤 시장 확대 속에 그다음 물량이 매출을 연결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마그나 신규 법인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도 24년도 기준으로 좀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중장사업 매출 비중은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LG 그룹주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LG 전자가 주를 이룰 것이고요.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도 계속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이 이제 그전에 19만원 선을 이제 올해 초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초까지 해서 19만원까지 단기 고점 형성돼 있죠. 19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위로 계속 열어두시고 LG 그룹주들 계속적으로 가격을 체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죠.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도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 일단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IA, 그리고 LG전자까지 살펴봤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기판의 어떤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모멘텀으로 삼성전기가 대장주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A 같은 경우는 뭐 애플카 이슈가 있는데 애플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협력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시라 라는 의견도 같이 드렸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성장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달리는 말에 해당되니까 달리는 말에 반드시 올라타셔야 되겠죠. 그래서 LG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규모의 시장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계속 상방 위로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까지 예상하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전자에 대해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실 만큼 지금 모멘텀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12월 4일 토요일날 박원재 그리고 이지환 전문위원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건데요.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엄청난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태사 유사 명칭까지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장 첫날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